아까 용어에 관해서 잠깐 설명했는데, 그 이주비가 전세자금,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이전비는 생활자금, 그 다음에 이제 이사비가 말 그대로 이사비용이죠. 자, 법률에 보면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 주거용이 한정하죠.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 그 다음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 이게 이사비죠. 그 다음에 2개월분의 주거 이전비, 그 소유자는 2개월분이죠. 이게 숫자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세 번째, 세입자는 4개월분이죠. 일단 그런 배경 갖고 판례로 가면, 사업시행자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 이전비 지급 의무를 정하고 있는 거 강행 규정이다라는 거. 이러면 합의로 달리 정할 수가 없는 거고, 정했다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주택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던 세입자 갑이 주거 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포기각서를 제출한 거,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다라는 거. 그 다음 법적 성격에 관한 건데, 취득 시기하고.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여, 이 공익사업이니까 사업이 장기화되면 공익 침해가 되잖아요.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 이전으로 인해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이다. 상식적인 얘기죠. 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 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음 당시 당의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하는 세입자는 이후에 사업시행자의 주거 이전비 산정 통보일 또는 수용 개시일까지 계속 거주할 것을 요함이 없이 사업인정 고시일 등에 바로 이걸 취득한다라는 시기 등 이런 거는 권리구제가 관계되는 거라 예우도 필요가 있어요. 자, 판단 기준 시가 정비 계획에 관한 공남 공고일이다. 근데 그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 이거는 무시하면 좋을 거예요. 개정할 때 삭제하려고 하는 게. 적게 모순되는 판례가 계속 나오는데, 저거에 따라 그 대상자냐 아니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실무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대부분이 일관되지 않는데, 주류적인 게 공남 공고일. 그거 알아두면 될 거예요.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대상자인데, 그, 1번은 법률 내용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그 임시 수용시설을 제공받는 세입자. 임시 수용시설을 제공받아도 이사비, 주거 이전비 이거는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소유자나 세입자가 권리주체지 가구원은 권리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 네 번째는 중복돼서 기준입장 제약인이고. 그 다음에 현금 청산 대상자. 얘도 떠나가니까 떠나가면 이사비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상식적인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주류적 판례가 공남 공고일을 기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계속 거주해, 소유 및 거주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특수한 사안인데,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는, 이 소유자란 말이에요. 소유자이면서 세입자, 이중적 지위예요. 근데 얘는 어쨌든 소유하기 때문에, 지 집에서는 안 사고 다른 집에서 살긴 하지만,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는 주택 재개발 정비 조합원이 사업구역 내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을 거주하는 세입자일 경우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얘는 소유자로서 두 달치만 받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영문인지, 자기 집은 전세해놓고 그 같은 그 사업구역 내에서 세들어 사는 이중적 지위. 그 다음에 103하고 372 관련해서 미리 받고, 그 다음에 9번도 마찬가지고 10번까지 다 봤죠. 그 다음에 그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아니다. 이게 다 같은 맥락이죠. 그 다음에 권리구제인데, 얘는 아까 그 이주대책의 수분양권하고 달라요. 아까 이주대책의 수분양권은 법률상 추상적 권리이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이 안 되는데, 주거 이전비, 이거는 법률이 딱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사자 소송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그 행정소송인데 두 번째 행정소송 중에 뭐냐? 당사자 소송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주거이전비 보상청구 소송은 당사자 소송에 의한 거고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에 관해 소용재결이 이루어진 다음에 세입자가 보상금의 증감 부분을 다툴 때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보상금 이외의 수용재결을 다툴 때는 재결 취소 소송, 이런 거는 뒤에서 다시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보상 대상자는 정비구역 공남 공고, 이건 이제 주류적 입장이라면 계속 확인하죠. 당시부터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로 제한되는 거고, 이사비 보상도 이 손실 보상에 포함된다는 거, 그래서 이 세입자는 4개월 분에 이걸 해야 된다는 거 계속 반복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합헌이라는 거 이거는 뭐 넘어가면 될 거고 현금 청산 대상자와 사업 시행자 간에 청산 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 이때는 곧바로 현금 청산 대상자가 사업 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걸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그 앞에서 잠깐 나온 것 같은데 그 토지소유공위원회의 재결 신청권은 사업 시행자가 가져요. 그럼 토지소유자든 관계인은 사업 시행자에게 재결 신청하라고 청구만 할 수 있다. 이건 뭐 앞에서 나오고 뒤에 또 보게 되니까 그 정도로 말로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최초 판례인데 이게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냐 문제인데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해야 되고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대상인 경우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 절차가 선행되었는지 등을 심리해야 된다. 당연하죠. 이게 먼저 선이행 의무라고 했으니까 다만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 보상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죠. 이것도 여기까지 앞에서 봤죠. 소유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에 관해 재결이 이루어진 다음 소유자가 다툴 때는 85조에 규정된 행정소송,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앞에서까지 본 거예요. 그럼 이 판례에서 새로 판시된 게 뭐냐? 사업시행자가 현금 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임대를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직접 주거지원비 등의 지급을 명하거나 주거지원비 등의 보상에 관한 재결에 관한 다툼을 심리 판단할 수 없다. 아,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왜냐면 당사자 소송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간접손실보상은 이제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에 그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 사업시행구역 외 밖에 위치한 저수지가 기능상실. 그러니까 이거 바뀌니까 간접손실이죠. 직접적인 게 아니라 그 유추 적용해가지고 보상 청구할 수 있는데 자 이와 같이 유추 적용할 때 권리구제수단이 구칠 다죠. 이런 경우가 민사소송입니다. 간접 손실의 요건 이것도 출제된 거예요. 근데 어렵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어보면 될 거고 자 내용에 가는 건데 법률에 규정된 거 자녀지와 자녀 건축물이죠. 그래서 이 법률 내용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이거하고 연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 토지 일부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자녀지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경우 보상에 대한 손실의 범위인데 그래서 이거는 토지 일부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해 획지 조건이나 접근 조건 등의 가격 형성 요인이 변동됨에 따라 발생한 손실뿐만 아니라 취득 또는 사용 목적 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 구조, 사용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그다음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황의 변경 외 또 장래 이용 가능성이나 거래 용이성 등에 의한 사용가치 교환가치상 하락 모두가 포함된다. 이거 출제는 안 됐지만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하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토지보상법에 구체적 권리가 규율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행정청의 결정을 거쳐서 재결 취소소송 제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하고 혼동해서는 안 되는 거는 수용재결 여기서 말하는 재결은 수용재결을 얘기해요. 이의신청은 임의주의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하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 548에 가면 재결 취소 소송이 나오는데, 사업시행자,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이 재결인데 이게 수용재결 원처분이고 행정행위로 치면 대리. 여기에 불복할 때는 재결서를 받은 앞서 90일 이내에 임의주의라는 얘기죠. 이의 신청 안 고치고 원처분인 수용재결 대상으로 바로 제기할 수 있다니까. 이의 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게 524하고 비교해야 될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재결 절차는 수용재결을 얘기하는 거죠. 수용재결이라는 원처분을 받고 그걸 대상으로 취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거지. 이 신청은 무조건 거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그렇죠? 나중에 뒤에 가면 뭐 그 다 똑같아요. 뒤에 가면은 영업손실에 가는 것도 539에 가면 6번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당사자 소송은 각하 사유다. 이거 하나만 인용할게. 이게 524하고 연결되죠. 그 이외에도 뭐 페이지를 인용하는 농업도 마찬가지. 그 다음 페이지 가면 농업도 그 세 번째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할 수는 없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토지보상법상의 권리가 다 추상적이기 때문에 다 똑같다, 이야. 자, 다시 돌아올까요? 여기 보면 손실은 발생했는데 그게 공익사업에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게 아니다. 그러면 뭐 당연히 이거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죠. 원인이 다른 거니까. 잔여지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는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무로부터 타당하다. 그럼 이행기 정함이 없는 경우는 이행청구를 한 다음날부터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근데 이거는 출제하는 색이 높지는 않아요. 왜냐면 민법에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채권 총론에 중요한 건데 행정법의 논점은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보면 될 것 같고. 잔여지 매수 청구권. 이건 이제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에 잔여지가 있을 때 잔여지가 종래 목적에 사용하는 게 현재 곤란한 때 이럴 때 이제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수용당하고 남은 땅 갖고는 이건 제대로 써먹을 수가 없는 경우 그런 때 아예 사가라 그거죠. 자, 이 말이 청구권인지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고 형성권이면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출제된 거라 암기해 주세요. 이게 이제 민법 배경지식이 없으면 좀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을 거예요. 잔여지 수용 거부에 대해서 이건 거부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제기해야지 민사소송이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잔여지 수용 청구, 잔여지 수용 청구 이거는 안 보면 좀 헷갈려.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는 거부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 잔여지 매수 청구권이 결국은 돈에 가는 거니까 실질이 손실보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이다. 형식적 당사조선이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은 뒤에다 별도로 해놨거든요. 549에 있죠. 549에 동그라미 3번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이게 75하고 525 736하고 또 연결이 돼요. 일단 549 인용하고 그 다음 뭐 제척기간 이것까지는 기존 입장 제약이 있는데 잔여지 수용 청구 의사 표시 상대방이 누구냐 관할 토지 수용 위원회다라는 거.
그 잔여 지만이 아니라 잔여지는 땅만 얘기하는 거고 잔여 건축물에 관한 것도 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다. 근데 판례가 이제 관련되는 판례가 두 개나 있죠. 지장물인 건물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 잔여 건물 부분에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감가보상을 잔여지의 감가보상을 규정한 이거 유치정에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재결 절차 안 거치면 안 된다라는 거는 모든 거 공통이라고 하고. 그 다음 시행규칙에 규정된 게 소수 잔존자 보상인데 이거 밑줄 친 거 정도는 예어둘 필요가 있어요. 그 축자세 높지는 않은데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다음 밖에, 이게 또 밖에니까 이게 또 간접 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우지 3분의 1 이상이 상실되어 당해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진출 인류의 단절,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일정한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인데, 아, 요거 보충자료에 최신 판례 일부 있네. 보충자료 12일 보면은, 그 선의행 의무 중에 주거 이전비도 포함된다라는 거라 제약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특수한 사안이죠. 사업시행자가 협의나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주거 이전비 등을 지급했거나 공탁했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이때는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 이게 이제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거라 어렵지는 않죠.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수산업협동조합이 관계법령에 의해 대상지역에서의 독점적 지위가 부여되어 있던 위탁판매사업, 이런 위탁판매 수수료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걸 중단하게 되면 그 수수료 수입손실, 이거 보상 대상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상식적인 거죠. 배우지가 이제 배우지 그 근처에 있는 상권을 얘기하는 거죠. 공공사업 시행지구 밖에서 영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에게 공공사업 시행 후에도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 이게 배우지거든요. 이게 그대로 남아있다. 아, 그럼 배우지 상식이 아니죠. 이거는 뭐 배우지라는 단어 해석 문제예요.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판단인데, 잔여지를 종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가능한 경우라도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며, 그 잔여지를 종례 목적에 사용하는 게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어야만 잔여지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요거는 아까 그 잔여지에 관한 논점이 앞에 포함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 마찬가지로 이제 관련돼서 먼저 인용. 마찬가지로 잔여 영업시설에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 영업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이 전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공익사업의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됨으로써 잔여 영업시설에 의해 일정한 지장이 초래되고 이에 따라 종전처럼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잔여 영업시설에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잔여 영업시설을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거 중요한 논점이에요. 제시판례인데. 그 다음에 재결 절차 안 거치면 안 된다 라는 건데, 근데 여긴 또 특수한 게 있어요. 영업의 단일성,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보상금 산정의 세부 요소를 추가로 주장하는 경우는 이거는 별도로 재결 절차 거쳐야 하는 게 아니다. 이게 보상 그 다리가 원래 물건은 물건별로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독립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영업 손실에 가는 거는 영업에 관한 일체 있게 그 보상단이 하나로 되는 거예요. 전체가 보상단이 하나 같이 취급되기 때문에 이 중에 중요한 거 이미 거쳤고 나머지 일부 추가적으로 할 때 이건 별개의 게 아니기 때문에 얘 별도로 재결 절차를 거치는 건 아니다라는 건데, 이건 영업 손실 보상의 특수성이에요. 영업의 단일성이 인정되면 다 뭐라 그럴까? 한 단위로 취급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재결 절차 안 거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일정 기간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 여기에 그 공익사업에 어때요? 그 인한, 이 원인이 되는 경우만이 아니라 시행 결과로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도 포함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안 보고는 이건 맞출 수가 없어요. 공익사항이 원인으로 돼서 발생한 손실을 물어주는 거지, 그 시험 결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안 보면 이거 되게 헷갈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이거.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손해 간에, 그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 그 다음에 환경정책기본법상 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게 적법 위법 원인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영업자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없고, 해당 사업의 공사 완료일로부터 1년이라는 손실배상 청구기간이 지나 손실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이거는 좀 문장이 논리적으로 굉장히 애매한 거. 이게 그 민법에 보면은 경합관계 이런 게 사기와 그 강박이 경합되면은 그 두 가지 일 다 할 수 있거든요. 다만 이중으로 받아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청구하면 다른 거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성립은 둘 다 양립할 수 있는 거예요. 양립하되 행사만 제한되는 거거든요. 행사만 이중으로 받아먹을 수 없는 건데, 여기는 아예 그 두 청구권 동시에 행사할 수 없다. 이건 문장이 조금 희한한 문장이에요. 행사할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행사할 수 있는 게 경합관계거든요. 할 수 있는데 동시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거에 의해서는 이 배상이나 보상을 받으면 다른 것까지 더 받을 수가 없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경합관계는 둘 다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강의를 안 하고 넘어갔지만 2조, 5조가 그 요건을 충족하면은 경합관계가 되거든요. 이거는 핵심법이라 이거 깬 것 같은데. 2조에다 해놨어요. 경합관계. 2조에다 해놨을 것 같기도 한데. 안 해놨네. 핵심법이라. 그래서 경합관계 되면은 2조 주장할 수도 있고 5조 주장 동시에 할 수도 있어요. 동시에 할 수 있는데 2조 주장에서 받아먹으면 5조 주장에서 또 받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예 동시에 행사할 수 없다. 이거는 경합관계가 아니라는 말인데, 근데 또 판례 또 읽어보면 경합관계인 것 같기도 하고, 이 판례가 논리는 해괴망측한 거예요. 논리 갖고 이거는 안 나와요. 민법적 배경 깔더라도. 그럼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런 건 외워야지. 어쩔 수 없어요.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큰 고비를 넘겼네, 손실보상도. 고비를 다 넘긴 건 아니네요. 자잘한 것들이. 이 손실보상이, 그 재개발, 재건축이 엄청나게 되면서 뭐 판례가 엄청나게 쌓여가지고. 자, 일단 또 한번 봅시다. 손실보상 기준인데, 헌법의 정당한 보상이고, 해석이 완전 보상설이에요. 이런 거 간단하게 들을 수 있죠? 헌법에 완전한 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틀리죠? 해석이 완전한 보상이에요. 그래서 판례에 보면은, 판례도 완전 보상설이죠? 정당한 보상이란 완전 보상을 뜻하지만, 그렇다고 개발이 불로소득이죠? 내가 아무 한 일이 없는데, 주변에 공익사업이 시행되면서 그냥 앉아서 땅값이 오르는 경우, 불로소득. 이것까지 물어주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대법원도 마찬가지죠. 정당한 보상이라 하면 원칙적으로 피수용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해야 된다는 완전 보상을 뜻하는 거지만, 투기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되는 가격은 정상적인 객관적 재산 가치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배제한다고 해서 완전 보상 원칙에 어긋나는 건 아니고, 이 투기적인 거. 그 다음에 개발 이익도 마찬가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집값을 상승하여 발생하는 개발 이익은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에게 귀속되어야 할 성질. 왜? 공익사업을 시행한 결과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는 완전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 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다. 정당 보상 원리 위반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적정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법률에 적정 가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거 첫째 판례는 226 관련해서
인용했고, 두 번째 보면 마찬가지. 그 시가로 안 하고 공시지가로 하는 거지. 별다른 말 없이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얘기해. 개별 공시지가가 아니라. 그래서 그 앞에서 하자승계에 관련되는 거 거기서 봤지만, 표준지 공시지가는 보상금 산정 기준이고, 개별 공시지가는 조세 부담금 산정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뭐 예외 없이 시가 예외한 부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은 공시지가라도 된다라는 얘기고, 비교 표준지 선정 광고, 이것도 한 번인가 두 번 출제됐는데 굉장히 전문적인 건데, 일단 용도 지역이 일단 우선이에요. 도시 계획 구역에는. 근데 그 밖의 지역일 때는 이용 상황 현황 우선이에요. 그냥 이 결론 외워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용도 지역이 같은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면 상당하다. 이것도 당연하죠. 뭐 용도 지역이 같아야 된다는 거. 사정 보정하고 시점 보정인데, 이게 토지 이용 현황 고려한 게 사정 보정이고, 그 다음에 이 시차 이걸 조정하는 게 시점 수정인데, 일단 표준적인 비교표, 이게 토지가격 비준표, 이거는 개별 토지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로 제공되는 거지 보상액 산정 기준이 아닙니다. 보상액 산정 기준은 아까도 했던 표준지 공시지가예요. 요걸 토대로 해서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지 손실보상 기준이 아닌 거거든요. 요것도 토지가격 비준표 강론에서 또 다루게 되는데, 얘가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참고 자료일 뿐이다라는 거 알면은 되게 쉬워요. 그 다음에 굉장히 지역적인 건데, 비교 표준지와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한 지역 요인하고 개별 요인 등 품등 비교를 하면 있어요. 현실적인 이용 상황에 따른 비교 수치 외에 공부상 지목에 따른 거, 이거 중복 적용할 수 없다는 거. 이건 애워두는 지면 다행인 거 아니면 말아도 돼요. 그 다음에 인근 유사 토지 그 거래 사례 비교인데, 원래는 참작 사유예요. 다만 이제 보상 사례 가격이 개발 이익을 포함하고 있어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경우라도 개발 이익을 배제함으로써 정상적인 가격으로 보정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이 있다면 참작할 수 있다는 거. 현황 평가 원칙이죠. 그래서 여기 78년인데 산지 전용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목적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사업 시행으로 토지 형상이 변경된 부분은 불법 형질 변경된 토지로 보아 형질 변경될 당시의 토지 형상을 기준으로 부담금 산정해야 된다. 근데 그 산지 복구 의무가 면제될 사정이 있는 경우는 그 형질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가 토지에 대한 보상 기준인 현실적 이용 사항이 되니까, 아, 이거 주석을 달 걸 그랬나? 그 일본은 뭐냐면, 그, 형질 변경될 당시의 토지 이용 사항, 이게 뭐냐면, 임야였어요, 임야. 임야였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이용 사항, 이게 뭐냐면, 대지였어요, 대지. 임야가 비싸요, 대지가 비싸요? 임야가 비싸요? 대지가 비싸죠?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라면, 불법적으로 변경되기 전에 임야를 기준으로 보상금 산정하는 것이고, 근데 이게 적법한 거라면, 그 원상에 보고 의무가 없는 적법한 거라면, 그 대지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석을 달아줄 걸 그랬네. 주석을 안 달으면, 이거 도대체 뭔 말이야. 이게 저도 처음에 읽어봤을 때 헷갈렸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한 대로 가볍게 가로 안에 써놓으세요, 이렇게. 공익계획 사업이나 도시계획 결정고시 때문에 이에 저촉된 토지가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공익사업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공정의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는 상태로 계획 제한과 도시계획 시설의 장기 미집행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도로, 예정 공도 부지, 이거는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건 영종을 해서도 봤죠. 이건 뭐예요? 예정된 거지 아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판례 농가보다는 그렇게 상적으로 예정 부지, 우리가
영종 책임 그 지난 저 지난번에 배웠던 그거 갖고 그 다음에 공익사업으로 인한 집값 변동은 배제해야죠. 왜 공익사업 때문에 내가 손실을 보게 된 건데 그거로 인해 땅값 떨어진 것까지 나한테 전가되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의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게 이게 쓴 곳으로 인한 가격 변동은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 가격 기준으로 해서 왜냐면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구역 이런 거로 묶이면 땅값 떨어지거든요. 그 떨어지기 전에 그 상태로 보상해야 된다. 변동되기 전에 용도 지역 등을 기준으로 한다. 이게 이제 동전의 양면인데, 요거, 요건 보충자료가 아니고 533이지. 자, 531은 변동되기 전에 건데, 이거 일반적이냐, 이걸 나눠봐야 돼요. 제한이 일반적 제한이냐, 그 개별적인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일반적 계획 제한의 경우인데 이건 공법상 제한이 당의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해진 경우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로 평가해야 됩니다. 이건 좀 전에 연장이에요. 이 당의 공공사업 시행, 이게 개별적인 사업 때문에 땅값이 떨어지면 땅값 떨어지기 전에대로 평가해야 되는데 반면에 당의 공공사업의 시행 이전에, 그러니까 뭐 솔직히 일반적이냐 아니냐가 개별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당의 공공사업과 관계없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고시 등으로 일반적 계획제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거나 이러면 이거는 이미 그 전부터 제한을 받으니까 당연히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제한을 받는 상태였다면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는 거고 옛날은 제한이 없었는데 특정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제한을 받게 되면서 땅값이 떨어졌다면 그건 떨어지기 전에 거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굳이 일반적, 개별적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전에 이미 제한을 받고 있으면 제한 받는 상태. 전에는 제한을 안 받다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제한을 받게 되면 그 전에 제한을 안 받는 상태. 뭐 그렇게 이해하면 더 쉬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거고 그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예외적으로 개별평가가 원칙인데 거래상 일체성이 있을 때 일괄평가 허용된다? 저것도 상식적인 거예요. 다 문장이 뭐 거래상 일체성이 인정된다. 아 이러면 뭐 같은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가격 시점은 미리 봤죠. 그 다음에 개발이 불로소득 환수에 가는 건데 자 그래서 개발 이 첫 번째는 보상이 상정하는데 그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이것만 배제하는 거지 다른 공익사업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배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다른 공익사업 시행자가 보상할 때 그걸 배제하고 물어주는 거고 얘하고는 관계없으니까 저것도 독해가 되는 판례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불로소득이 생길 수도 있지만 오히려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개발이익은 커녕 오히려 땅값이 더 떨어지잖아요. 쓰레기장, 화장장 뭐 이런 거 들어오면 그때는 정상지가 상승분을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가가 있다가 개발이익으로 이게 뛰면 이건 환수하는 거고 아니 이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화장장 들어서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땅값이 떨어지면 요만큼 올려서 요만큼 줘야 된다. 뭐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뭐 현실에 가깝도록 해야 된다는 뭐 상적인 얘기. 근데 완벽할 수는 없죠. 현실에 가깝도록 하는 거지. 완벽하게 땅값 계산하는 건 불가능이죠. 이게 왜 옛날에 신문에 보도된 거 보면 감정평가서 세 명이 똑같은 땅을 놓고 감정했는데 세 배 차이가 났대요. 그 정도로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 아까 그 지역 내 주민은 적정 가격, 즉 공시지가로 그렇게 해서 개발이익 환수하는 거고 시장가가 뛴 거가 아니라 그다 개발이익 배제하고
사업시행자는 개발부담금 내기 225에서 인용했죠. 자, 여기 사업시행자에 관한 첫 번째 판례 밑에서 세 번째 거기 밑줄을 구워볼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불로소득적 개발 이익을 얻게 되는 토지소유자인 사업시행자,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인 사업시행자가 부동산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 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신탁된 토지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이건 수탁자다. 이것도 우리가 알잖아요. 위탁하면 법적인 게 넘어간다고, 그죠? 마찬가지. 이 신탁도 신탁하게 되면 수탁자 소유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위탁, 수탁, 신탁, 수탁. 개념만 알면 수탁자 소유다. 그러니까 걔한테 넘어간다. 당연한 거, 단어 문제, 단어 문제. 최신 판례 나왔는데, 혁신도시 개발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다. 아, 이거 외워야 돼요. 얼핏 보면 혁신도시 개발 사업, 이거 공익사업인데, 공익사업인데도 이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나? 의아스러울 것 같은데, 이걸 이해하려면 법률하고 시행령 다 찾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외워두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최신 판례 하나 또 나왔죠. 보충자료 12페이지 보면,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를 받아 지하수 관정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린 비용, 요거는 뭐라고? 533? 그 법률 내용을 여기도 안 나와서 그렇지. 여기 그 토지 자체의 객관적 가치 증가에 기여한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 이것도 이제 그 민법의 배경 지식을 요하는데, 이게 민법 몇 조냐? 212조? 13조? 아, 헷갈리네. 민법 공부한 지 워낙 오래돼가지고. 이게 뭐냐면,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표만이 아니라 지상. 그래가지고 여기 내 땅 위에 고압선이 지나간다 그러면 구분지상권 설정해가지고 돈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지하에 지하철도 지나가죠. 여기도 구분지상권 설정해서 돈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만 그렇지. 이게 뭐 무한정 가면 우리나라 땅 뚫고 들어가면 끝에 나오는 나라가 어느 나라에? 남미에 있는 아르헨티나거든요. 아르헨티나 땅 내 거라고 소유권 주장 말도 안 되죠. 이게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 제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소유권에 들어가지 않는 별도로 다뤄지는 게 대표적인 게 광업권의 객체인 이 지하 자원 있잖아요. 광물 같은 거.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그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 지하수 그 개발 이용 허가를 받아서 지하수 관정시설을 설치하는 거, 이거는 토지 소유권의 그 범위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수는. 그 지하수 다 내 거다. 그 막아버려 내 거라고?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걸 알면은 이해가 되는 판례고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봐도 될 것 같고, 역부족이네. 이렇게 해서 내용하고 새로운 손해정보도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